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기념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의 필요성을 들어봤습니다. 아시아 최초 부활절 거리 퍼레이드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립니다. 오는 부활주일 서울 광화문에서 있을 한국교회 부활절 축제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기총과의 통합과 관련해 권태진 현 대표회장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전 환자가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하면서 등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여자대학교들과 숙명여대 재학생들은 입학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